여러분, 제가 지금 제 식구 빈촌 집들이 공 2일째 현장에 왔는데요. 때마침 지금 비가 오거든요. 비가 오니까 이렇게 그 지붕이 다 깨져 있다 보니까 집 안으로 그대로 비가 됩니다. 그들에게 이렇게 10년을 이렇게 사셨대요. 10년을. 집이 한 15년 됐는데, 한 5년 지나니까 집이 좀 부실하게 져서 점점 안 좋아지게 됐고, 요 바로 뒤에 큰 대나무 숲이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떨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. 점점 바람이 불고, 또 비가 오고, 또 나뭇가지가 지붕을 깨뜨리면서 이렇게 사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됐답니다. 와, 저는 지금 잠깐 하루 비도운데도 이렇게 막 신발 옷을 다 젖고 그러는데, 이러한 상태에서 10년을 지금 살았다니, 와, 참 대단하고, 우리 하나님, 이 과부할머니의 또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,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에게 이 집들을 지금 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, 야, 하여튼간 저 비가 와서 지금 집을 가지도 못하고, 집 안에 있는데도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립니다. 네. 사단이 19호 빈도 집들이, 제가 곧 다시 선교 리포트 보낼 텐데,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.